주시고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월화수 3일 동안 인사청문회를 하느냐고 애써주신 7개 상임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료를 거부하고 또 뭐 사실상 답변을 거부하고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고 이런 와중에서 이 7명의 후보자들이 매우 부적격한 인사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알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무시하고 국정 포기한 인사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원내대표로서 고민스러운 지점은 우리가 그래도 조금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주고 이 여당의 국정운영에 협조해드리고 싶은데 7명 모두가 부적격하다는 게 참으로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아침에 간사단과 회의를 했습니다. 관련 상임위 간사단과 회의를 했는데 우리 간사님들께서 모두 부적격이라는 그런 내용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분들 중에서 몇 명의 후보자에게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건지 여부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7명의 후보자 중에서 2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퇴를 요구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한마디로 통일부 장관의 후보자의 대국간이 문제가 되고 그동안의 막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막말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또 이 대국간의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을 판문점 나무 자르기 사건으로 이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최근까지도. 이런 사람이 통일부 장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정부의 대국간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일부 장관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이 양도세 탈루라든지 차명거래 의혹 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성 문제는 물론 대국간에 있어서 사퇴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당은 사퇴를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박영선 후보자는 위선 영선이라고 우리가 이미 네이밍했지만 그것을 여지없이 보여준 청문회였습니다. 청문회의 각종 질문에 대해서는 오히려 얼토당토한 답변을 통해서 한마디로 궤변으로 이것을 빠져나갔습니다. 심지어 우리 당 대표에 대해서 또 말바꾸기 CD 보여줬다니 안 보여준 거 여부에 대한 말바꾸기 발언을 통해서 일종의 이슈를 호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필요한 증거를 하나도 내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하나도 내지 않았습니다. 황후 진료를 지적하는 윤한홍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갑자기 성희롱 여성 모욕이 나왔고요. 또 평창 패딩을 누가 줬느냐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처음에 예전에 그 평창 갑질 의혹이 나왔을 때 분명히 문체위 위원으로부터 받았다고 했는데 이종배 위원께서 문체위원들께 모두 보내드린 질의서에 어떤 의원도 답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준 사람이 있다고 나서는 분이 없었는데 어제 상임위장에서도 계속해서 모 의원이 줬다, 프라이버시다, 그 의원이 계속 밝히겠다 하면서 답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지금 소득공제 신청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액수가 아까 윤한홍 의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얼마나 그러셨죠? 윤한홍 의원님 안 계시나요? 2천 몇백만 원을 소득공제 신청으로 했다고 하는데 우리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녀의 이중국적, 일본 부동산, 황제 갑질 진료, 과태료 미납, 세금 늑장 납부 등 수많은 의혹과 함께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태도로 국회와 국민을 모욕한 박영선 후보자도 사퇴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퇴를 요구하고 나머지 장관 후보자도 모두 부적격이나 이 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이 38개각은 인사 참사이다.
그중에서 또 하나 우리가 꼭 언급해야 될 것은 국토투기부 장관 후보자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국토투기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서 국토투기부 장관 후보자에 걸맞는 또 투기 대변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김의겸 대변인이 지금 상가를 구입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대출을 했냐부터 시작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이런 인사 참사는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 비서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사람의 교체 요구도 함께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관 해임 건의안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24시간, 그러니까 첫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오늘입니다. 오늘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보고가 있은 후 내일 2시 이후에 본회의가 열려야 합니다. 저희가 국회의장께 이건 표결을 위해서 본회의 소집 요구를 본회의 개의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께서 협조해 주고 있지 않으십니다. 또한 다른 당 원내대표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지만 지금 개의에 합의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 개의 요구를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경두 국방장관이 최근 법사위 또 오늘 국방위에서 본인의 답변에 대해서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다시피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정부의 대북관을 반영한 그 당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는 답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내일 해임 건의안 본회의가 열리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고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 2시에는 본회의가 개의된 것으로 아시고 내일 그 지방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굉장히 오늘 뭐 본회의는 그리 길지 않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수석께서 보고하시겠지만 우리가 굉장히 지금 좀 가열찬 투쟁이 필요한 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열찬 투쟁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국회가 열렸을 때 여러분들께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상임위에서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 정말 이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짚으실 수 있도록 또 화이팅 해주실 것을 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현안 보고 시간입니다. 검경 수사권 법안 관련 권성경 의원님께서 현안 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입니다. 수사권 조정 방안의 그 원칙이라든가 그 방향에 대해서는 지난번 부처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일부 수사권만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당안은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 선진 문명국가처럼 1차적인 수사권은 전부 경찰에서 행사하도록 주고 검찰은 수사통제권과 기소권을 통해서 경찰의 그런 수사권 남용, 인권 침해에 대해서 이렇게 사법적 통제를 가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것을 대폭 축소시켰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특수부가 모든 지방검찰청 단위에 있는데 고등검찰청이 소재하는 6개 직업에만 특수부를 설치하고 특수부 검사도 서울 10명, 나머지
지방 특수부는 5명으로 제한함으로써 기본적으로는 검찰은 수사를 하지 마라. 정말 특별하고 예의적이면 수사를 하고 검찰은 검찰 제도가 생긴 목적대로 경찰이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 감독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수사의 적정성과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사권이 경찰에 넘어가면 수사의 경찰의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화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위해서 검찰의 수사 요구권 및 또 수사 요구에 대해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제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암장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경찰 수사 모든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도록 이렇게 전권 송치 주의를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권이 조정이 되면은 경찰이 정보, 수사, 경비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서 경찰 권력이 비대화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는 것 마찬가지로 경찰과 권력이 지나치게 커지면은 반드시 거기에 부패가 일어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어서 특히 정보와 수사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나치게 권한이 강대하다. 그래서 정보경찰을 기존 경찰에서 분리해서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정보청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경찰 내에서도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해서 수사경찰을 담당하는 국가수사본부를 경찰청 내에 설치하고 또 행정경찰이 사법경찰의 수사에 이렇게 관여하지 못하도록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뭐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제도가 제도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검찰이나 경찰 수사의 정치적 편향성은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운영 과정의 가장 큰 문제는 청와대 권력이 인사권을 매개로 해서 검찰과 경찰을 조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대통령제 국가다 보니까 대통령 인사권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고 해서 기본적으로 검찰총장과 경찰총장을 임명하는 그 단계에서 대통령의 인사권 좀 제약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와 경찰청장을 임명하는 경찰위원회 구성 방식을 좀 다양화하고 위원수를 확대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검찰청장 추천위원회 같은 경우에 지금은 9명의 위원 중에 5명이 법무부 장관의 입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가 장관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총장 후보를 추천하게 하고 그 중에 한 명을 선임함으로써 총장은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 마음이 비슷해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청와대가 하명하는 사건은 정말 모든 그 인력을 다 동원해서 하고 우리 야당이 고발하거나 고소한 사건 또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수사에 아주 소극적으로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위원을 전직 검사 5명은 추첨으로 현직 검사 3명도 추첨으로 이렇게 하고 법무부 장관이 20명 중에 법무부 장관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6명으로 제한함으로써 좀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 하에서 총장 후보가 추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은 검찰이나 경찰이 뭐 횟수 제한 없이 재청구를 하는데 그 재청구 사유를 뭐 실제로 증거를 인멸했거나 새로운 범죄사실이 발견됐거나 하는 경우 외에는 재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했고요. 또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20번, 30번씩 불러서 조져서 자백을 받아내는 그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 변호인 참여 없는 검사 면담 또 수사관 면담 형식의 조사를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검찰 조서가 경찰 조서보다 우월적인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 자꾸 자백을 받으려고 강압 수사를 통해 자백을 받으려는 경향이 있어서 검찰 조서나 경찰 조서의 증거 능력을 동일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와서 이 불거진 경향인데 아주 무작정 기소합니다.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를 통해서 나중에 법원에 가서 무죄가 나든 말든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다. 이 무죄에 대한 그 두려움도 없고 또 미안함도 없고 염치도 없이 무리하게
증거 법칙을 무시해서 사실 확정을 하고 또 무리한 법리를 구성해서 기소를 하는 경향이 있고 무죄가 나는 경우에도 어느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죄가 났을 경우에 사건 평정제도의 근거를 법에다가 마련해서 반드시 무죄가 나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대해서는 뭐 여러 차례 우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마당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된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모순이다. 그 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의 개혁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공수처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이렇게 상세하게 발표하는 이유는 이게 지금 당론 발의를 하기로 이렇게 벌써 언론에 공개를 했는데 당론 발의를 하기 위해서는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 지시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말씀드린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미 언론을 통해서 이미 발표한 사람인 만큼 가급적이면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대체적으로 이번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경찰은 경찰이 한 90% 이상은 찬성하는 것 같고요. 뭐 개개인 몇 개 조항에서 불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인 찬성을 하고 검찰은 뭐 한 60-70% 찬성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박영선 그 후보가 그 법사위원장 시절에 그 김학의 차관과 관련해서 자기가 김학의 차관이 임명되기 며칠 전에 국회를 찾아온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동영상을 보여주고 이 사람이 차관이 돼서는 큰일 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라고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발언이 팩트인가에 대해서 제가 당시 법사위원회 간사로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첫 번째 동영상을 보여줬다, CD를 보여줬다는 얘기는 본인 스스로 부인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청문회 석상에서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알면서 거짓말을 한 것인지 말이 잘못 나온 것인지 모르지만 일단 CD를 보여줬다는 본인의 주장은 자기가 적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진실이 아닌 것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김학의가 임명되기 며칠 전이다. 며칠 전에 찾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3년 3월 11일 날 황교안 장관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13일 날 오전에 김학의 차관을 비롯한 8개 부처 차관 발표가 있었어요. 그럼 결국은 며칠 전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루 전이라고 그러지 뭐 하루 전에 며칠 전이라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럼 장관 임명과 차관 발표가 불과 이틀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틀 상간에 장관과 법사위원장이 만날 수 있었겠느냐. 만났다는, 찾아왔다는 황교안 장관이 국회를 찾아왔다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찾아봐도. 그리고 며칠 전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틀 전인데, 발표되기 이틀 전인데, 이틀 전에 11일날 임명되고 그날 임명식 저기 취임식하고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11일날도 보니까 장관은 저기 저 국립묘지 예 이런 발표를 해서 그 뭐, 다시 말씀하실까요? 아 예 그래서 요 그 청문회 석상에서 했던 얘기가 전부 팩트와 관계가 없고 팩트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사전 공개 발언을 미리 신청해 주신 분 두 분이 계시는데 우선 먼저 김종석 의원님을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곽상도 의원님. 정무위원들이 노력을 했으나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어제 이제 파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과정은 잘 아시기 때문에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이래로 6차례 부친의 국가유공자 선정 신청을 했으나 계속 거부되다가 7번째 손혜원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후 국회에서 본 조장을 면담 후에
그 기준을 바꾸게 됩니다. 근데 그 기준 바꾸는 과정도 비공개로 하고 나중에 기준을 공개하면서 그 손영호 씨가 국가인공제로 선정되었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누가 봐도 매우 불투명하고 수상한 과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고 한국당도 고발을 했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보훈처가 검찰에 압수수색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무위원 한국당 정무위원 일동은 지난 1월 지난 2월 지지난 그 화요일 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손 씨의 남로당 활동이 기록된 가평경찰서, 성북경찰서, 치안본부의 사실조회 회보서 그리고 보훈처의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 이 두 건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투명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를 문책을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권능이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훈처장은 지금 이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어제 저녁까지 사과와 함께 자료 제출을 하라고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저녁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고 오히려 어제 오후에 공개 보도 자료를 통해서 그 한국당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를 사실상 비난하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 내용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이런 자료를 받게 되면 정보를 악용할 수 있고 보훈 업무가 방해된다는 요지로 발표를 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부적절한 성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은 상황하에서 우리 정무위원들은 더 이상 이후 정무위 일정에 더 이상 협조할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으고 이후 보훈처장이 진정성 어린 사과와 자료 제출이 있을 때까지 정무위 그 일정에 협조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서 그 손혜원 의원의 특혜 의혹을 감싸고 또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방해하고 또 북한 정권에 깊숙이 관여한 김원봉 등 이적 인사들의 서훈을 추진하는 등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행태로 일관하고 있는 이 피우진 처장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을 추진할 것을 우리 원내 지도부에게 건의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미 정무위원 일동은 피우진 처장의 사퇴를 촉구한 바가 있고 아직도 피우진 처장은 이러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당 정무위원들은 이번 사태를 손혜원 의원의 특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그리고 여당의 조직적인 방해 시도로 간주하고 앞으로도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고발은 물론 국회 청문회 추진 등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박상도 의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상도 의원입니다. 우선 대통령 딸의 수상한 해외 이주 관련해서 공익감사 청구할 때 1,700명 정도가 같이 해주셨습니다.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1개월 내에 공익감사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6개월 내에 아마 결과가 나오는데 1개월 안쪽에 할지 안 할지 우선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그 박영선 후보자가 김학의 차관 임명되기 며칠 전에 황 장관 만나서 CD를 봤다고 얘기했는데 이어서 박지원 의원이 경찰 고위 관계자로부터 동영상 CD, 녹음 테이프, 사진까지 입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박영선 후보자와 공유했다. 김 차관 임명 전에 동영상을 봤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했습니다. 김 차관 내정 발표는 3월 13일 오전에 있었고 임명장 수여는 3월 15일이었습니다. 동아일보 등은 이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내정 발표된 3월 13일까지는 동영상을 손에 넣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경찰 수사라인이 내사 착수한 3월 18일 직후인 3월 19일 날 동영상을 확보했다고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경찰이 기자들한테 3월 19일 날 동영상 확보했다고 브리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문이 나서 지금 이제 확인을 좀 하자고 합니다. 경찰 수사 관계자들하고 검찰 과거사위원회 대금에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또 질의합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 누가 수사 기밀인 동영상 CD를
야당 박지원 의원에게 건넨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두 번째입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가 야당 박지원 의원에게 동영상을 건넨 시점은 언제입니까? 그 임명 차관 임명 며칠 전에 봤다고 하니까 며칠 정도에서 봤는지. 청와대에는 동영상 입수를 안 했다고 거짓말하고 야당 의원한테는 동영상을 이제 지금 건넨 그런 상태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당시 야당 의원들로부터 경찰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런 수사기밀을 건넨 것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기자들에게 3월 19일 동영상을 입수했다고 한 경찰 발표와 박지원 의원에게 김학의 차관 임명 며칠 전에 동영상을 건네줬다는 거, 이건 날짜가 3월 19일과 3월 13일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사실입니까? 다섯째입니다. 3월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특감반 직원이 동영상의 사실 여부 진입 파악을 하기 위해서 다녀온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한테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은 경찰이 의뢰한 동영상 CD가 흐릿하기 때문에 김학의 차관인지 불분명하다고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 여당 관계자들은 전부 김학의 차관이 처음 동영상 때부터 분명히 맞다고 그런 식으로 지금 모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이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된 경찰 동영상 CD에는 그 김학의 차관인지 여부가 확실치 않다고 그렇게 감정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월 25일 무렵 국과수 감정 결과도 공개해서 경찰이 처음 입수한 동영상이 김학의 차관이 분명했다고 하는 정부 여당 관계자들의 말이 전부 사실인지 이것도 역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적으로 같이 얘기하고 토론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럼 다음 부서부터는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및 보좌진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야